이 이야기는 경남 마산의 촌동네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다녔던 피모군의 누나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누나는 어릴 때부터 키가 약했는데 툭하면 잔병치레에 초등학생 때는 운동장에서 아침 조례만 해도 쓰러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문제는 누나가 꿈을 꿀 때마다 귀신을 자주 본다는 것이었다. 꿈을 꾸면 어떤 여자가 방문 앞에 서서 누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한다. 누나가 그걸 처음 입 밖으로 얘기한 건 유치원 때였는데 누나의 말을 들은 친구 어머니는 기겁을 했다고 한다. 애들이 크면서 아프다거나 악몽 같은 걸 꿀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누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여자가 가끔 누나에게 다가와서 이불을 들춰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국 친구의 부모님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짚어내거나 정확히 말해주지도 않고 대충 부적으로 때우려 했다고 한다. 그나마 써온 부적도 효과가 전혀 없었고 누나는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누나는 그렇게 바라던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다. 누나는 친구들에게 새로 산 휴대폰을 자랑하고 친구들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날 기분 좋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온 누나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고이 모셔둔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다. 눈을 떠보니까 늘 그렇듯이 그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는 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오래도록 꾸었던 꿈이지만 여전히 그 여자가 무서웠던 누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그때 문득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폰이 떠오른 누나는 손을 올려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어머니에게 보낼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그 여자 또 왔어. 그런데 잠시 후 정말로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고 그때 누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생각했던 그 상황이 사실은 실제로 겪고 있던 그 상황이었던 것이다. 누나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 후에 친구네 가족들은 중리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다행히 그 후로는 여자를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